제가 순원들에게 참 많이 듣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아니 우리 순장님들은 공부하고 알바하기도 바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조건 없이 날 사랑해 주시나요? 라는 류의 이야기들이에요. 생각해보면 저도 대학생 때 참 많은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산 것 같아요. 당장 우리 순장님들의 사랑과 섬김 덕에 저 자신부터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거든요. 순장은 세상과 다르게 사랑하기로 뜻을 정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뜻을 정한다는 말을 한 단어로 바꿔보면 결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우리 순장 지침을 통해 순장이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네 가지 결심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순장 지침 7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결심은 동참하기로 하는 결심이에요. 먼저 순장은 기도의 자리에 그치지 않고 삶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낭비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순장은 아는 척하기보다 섬기는 영혼의 고민을 알아가고자 몸을 낮추는 사람이고 그렇게 형제의 발을 씻겨가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순장은 순장 지침 8번에서 그럼에도 감사하기로 결심해요. 이 말이 요즘 시대에는 조금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긍정적으로 일하라는 것은 마치 윗사람이 라떼도 다 했었어 라는 뉘앙스로 건네는 훈계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본다면 우리의 사역의 동기와 동력이 달라질 거라는 따뜻한 조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순장 지침 8번에 나오는 이미 얻은 사실이 뭘까요? 여러 기도 응답과 우리의 삶의 변화도 있겠지만 단 하나만 말하라면 그야말로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아닐까요? 우리가 그분을 얻고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섬김과 사랑엔 새로운 의미와 열매가 생길 거라는 거죠. 이어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결심은 순장 지침 9번에 나오는데 애정을 돌리기로 하는 결심이에요. 순장은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배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즉 우리가 으뜸이 되기보다 하나님께서 으뜸 되시도록 다리 놓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 이 사람을 자신의 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애정과 존경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해 감으로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관계의 덕을 세워가는 사람이 순장이에요.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순장의 결심은 순장 지침 9번에 나오는데 우선순위를 지키기로 결심해요. 혹시 여러분 시간의 4분면 좌표를 아시나요? 중요도와 급한 정도에 따라서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진 않은 일,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한 일,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하지도 않은 일로 시간을 네 종류로 나눠놓은 좌표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서 무엇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여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중요하면서 급한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면서 살아가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능적으로는 아이러니하게도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킬링타임 거리들로 시간을 우선순위로 쓰기도 한단 말이죠. 사실 우리가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건 중요하지만 급하진 않은 일들이에요. 세상을 향해서는 자기 개발이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삶의 목적 그 자체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안 해도 티는 안 나지만 결국 우리와 세상의 미래를 결정하는 습관들, 그것에 순장은 역점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우선순위의 중심에 우리가 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전하기 위해 순장이 할 네 가지 사랑의 결심을 함께 생각해 보았어요. 동참, 감사, 애정, 시간의 결심 말이에요. 순장 지침 7번에서 10번을 통해 볼 수 있는 순장의 C는 Confidence예요. 우리가 결심한 대로 세상과 다른 삶을 우직하게 살아냈을 때 그 포기 없는 사랑이 주는 새로운 자신감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묵상 질문을 던집니다. 순원이 삶의 문제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섬김의 이유가 되고 있나요?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요?